이게 바로 그 대나무 숲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야, 대나무 숲. 임금님기는 당나귀기. 부르부르 부르시영. 자, 시영하면 복지. 끝내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, 오늘 이 그냥 복지가 아니라 종합사회 복지라고 합니다. 오늘은 또 어떤 복지가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시죠. 고고.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? 아니, 잠깐만요, 피디님. 무슨 수작이야 또. 내 위치 공인중개사를 먼저 찾아야 돼. 아, 진짜 하루를 쉽게 시작을 안 하네. 잠깐만, 공인중개사. 공인중개사가 어디서?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1804동 왔고, 그리고 1801동을 찾아야 돼. 잠깐만, 저거 아니야? 어? 찾은 것 같아. 저기 장곡 종합 사회복지관. 뛰어. 여기 있어, 여기. 자, 장곡 종합. 세영씨, 여기에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혹시 오늘 같이 하실 주무관님이신가요? 네, 저는 시영씨 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주입니다. 오! 왜 이렇게 꽁꽁 숨어있나요? 저희 복지관이 여기 장현 19단지 아파트 안에 있기도 하고 아파트 입구랑 복지관 입구랑 정반대로 있어서 찾아오기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. 네. 이 사회복지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? 저희 복지관은 시흥시 첫 직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장현지구 지역 주민분들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사례관리, 경로식당, 방과후교실,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그러면 오늘 저는 어떤 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? 저희가 복지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다 경험해보고 가실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다요? 지금 라인댄스 수업을 저희가 체험해보러 가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이에요. 아, 인기 프로그램이에요? 네, 접수 30분 만에 다 마감되는 프로그램. 이야, 콘서트 매진되는 것처럼. 그럼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인기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? 이거 라인댄스 1시간 수업을 하면 거의 8,000보 넘게 운동 소비량이 돼요. 네. 자, 이렇게 그래도 춤으로 하나가 또 하나가 되시니까 뭔가 소통도 되고 또 운동도 되고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진짜요? 네. 저는 저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. 이번에 또 어디를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을까요? 저희가 장곡 대나무숲이라는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의뢰서를 작성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소리함이 있는데 직접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여기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해놓았어요.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이름이 대나무 숲인가요? 아무래도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는 뭐 SNS나 그런 거를 보시면은 네.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좀 대나무 숲이라고 이렇게 저는 무슨 상상인지 알아요? 그 대나무 숲에 예전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했던 옛날 사람 그렇죠. 그 혹시 알아요? 어,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바로 그 대나무 숲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야, 대나무 숲. 임금님기는 당나귀기. 어머니, 국도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것도 드세요. 주방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닙니다.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저 오늘 이제 끝났나요? 아니요, 아직 안 끝났어요. 집에 갈 뻔했네. 아, 또 어디로 갈까요? 저희 2층으로 다시 올라갈까요? 그럴까요? 네, 다시 가요. 무슨 작업을 안녕하세요. 하고 계신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도와주세요, 세영씨. 예, 잠깐만. 저기 오자마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죠? 저거 좀 집어주세요. 아, 네네네. 어? 맞아요.
안 움직이게 꾹. 내 작품 안 사겠어. 아, 그럼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? 오늘 수영 씨 오전 내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. 아, 이것도 고생이요.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스페셜 코스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어? 스페셜이요? 어떤 네. 거죠? 우와! 나 이거 처음 해봐요.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세요. 이거요? 네. 아, 공기압 그거이군요. 네. 오! 그쵸? 이게 진짜 완전 빵빵해졌어요. 아이고 좋다. 아우 좋아. 아이고 아우 시원해. 좀 예쁘게 좀 찍어줘요. 아래에서 찍지 말고. 아우 시원해라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? 오늘 저도 제 일만 하다가 다른 선생님, 주무관님들 일 보니까 너무 다들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 열심히 도와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. 저도 이제 시흥이 이 복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 진짜 종합적으로 여기 찾아와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노후에 약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. 시흥에 오면 이런 모든 복지들이 다 잘 돼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마음의 안도가 들더라고요. 저야말로 진짜 시흥시청과 이 복지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. 아 오늘 물리치료도 저도 너무 정말 편안하게 쉬다 갑니다. 조기 퇴근. 팀장님 어떻게 같이 응원하시면 관장님 조기 퇴근 30분 걸려 있습니다. 하세요. 오케이 예스. 됐어 예스 바닐라 초코 하나 둘 셋 초코! 바닐라 가까운 직장 시설 좋은 직장 하나 둘 셋 가까운 직장 팀장님 관장님 하나 둘 셋 팀장님 우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복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. 리 이곳에 오시면 친절한 직원들도 있습니다. 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행복해지시고 싶으신 분들 류 여기로 오세요. 이야 와 끝내준다. 시흥시 장국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세요. 차차차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차차차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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